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황룡강 장녹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하고 나자 이번엔 국토부가 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에도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반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에 제동이 걸렸던 황룡강 장녹습지. 광주시는 지난 1년간의 공론화 작업과 여론조사 끝에 86%의 찬성률로 환경부의 국가습지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주민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끝내 연말쯤 예상됐던 장녹습지 국가습지 지정에 또 다른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가 장녹습지 같은 하천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고 버티면서 국가습지로 지정하면 홍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내세웠습니다. 오늘 하천을 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부처 간의 합의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번뿐만 아니고. 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관련법에 명시된 담수에 하천이 포함되고 이미 네 곳의 하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천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습지보존법을 보면 습지가 담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내륙습지라고 했을 때를 구분을 해보면 그중에 하나가 하천습지, 하천에서 나타나는 습지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주민 설득 끝에 어렵게 추진 중인 국가습지 지정이 늦춰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관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시민 전체적인 합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중앙부처의 하천 주도권 다툼에 황룡강 장녹습지가 언제쯤 국가습지로 지정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40대 남성이 옛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전부터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 경찰과 상담까지 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다급히 벽 뒤로 몸을 숨깁니다.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숨어있던 남자가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덮칩니다. 이를 바라보던 대리운전기사도 흉기 앞에선 속수무책. 여성이 저항하며 탈출을 시도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차 안에선 몸싸움과 폭행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차량이 주차장에 빠져나갑니다.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차량 수배를 내렸고 인근 임야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여성을 납치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과 함께 수킬로미터 떨어진 무인텔로 들어가려 했지만 여성의 저항이 이어지자 주변 야산 쪽으로 차를 돌렸고 이곳에서 여성을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몸은 다 멍들어 있고 일단 몸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요. 가족들한테 또 막 연락이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합의해 주라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옛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여성은 전부터 폭력에 시달려 경찰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상담했으나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가상현실 체험관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7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신안 보물선의 이야기를 신나는 모험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700년 전 중국 닝보항. 상인들에게 도자기를 구입해서 무역선에 싣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적선을 만납니다. 해적이 나타났다! 가까스로 해적을 물리치고 나자 이번엔 거센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오! 바다 깊이 가라앉은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700년 전으로 떠나는 이 시간여행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도자기 무역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겁니다.
도자기 막 이렇게 꺼내고 막 봉화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막 해적 쏘고 이런 걸 다 진짜 같았어요. 출항과 항해를 거쳐 침몰한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해 전시하는 과정을 증강현실과 영상 매핑을 결합한 첨단 기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가 유물을 가득 싣고 오는데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갖고 그게 다 가라앉았는데 어떤 어부가 그물로 건졌는데 오는 2023년 신한보물선 출항 700주년을 앞두고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인 신한 해저 유물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신한 해저 문화재라는 것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한 보물선 가상 체험관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루 13차례씩 연중 운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당분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회당 4명, 하루 52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진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직속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구출하다 마지막으로 구조된 김성목 씨 등 5명이 기다림의 등대 앞에 섰습니다. 김 씨 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전이나 검찰 특별수사단으로는 부족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정원 역시 검찰에 수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게 오롯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김 씨 등은 간단한 의식을 마친 뒤 팽목항을 출발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예정된 행진 기간은 열아흘에 목포, 대전 등을 거쳐 청와대까지 걷는 동안 시민들을 만나 대통령 직속 특수단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 모든 분 아무나 오실 수 있으니까 구간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걸어주세요. 한편 김 씨 등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특수단 설치 문제에 대해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잇따라 광주를 찾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9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의 친척집 등을 방문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의 지인으로 광산구 월계동의 식당과 골프연습장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인천의 27번째 확진자인 19살 B군도 지난 10일 광산구 쌍암동의 식당과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시민은 각각 8명과 2명으로 파악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어등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진건설이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광주시를 압박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담보금 48억 원을 되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 S종합건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세 곳의 하도급 업체에 6건의 공사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전원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 공사에 기계 설비와 에어컨 등을 납품했지만 2억 원에서 6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천지 연관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윤영덕 국회의원 당선인의 지인 51살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학 동기인 A씨 등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일을 기자 등 7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역 정치인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고 개신교 단체가 낸 성명서에 최영호 후보가 신천지로부터 표창받는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글로벌 투자 전문 회사인 엑센트리 벤처스와 손을 잡고 AI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